아모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레드 클로버입니다. 한국에서는 토끼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레드 클로버의 학명은 Trifolium pratens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시중에는 주로 잎과 꽃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아모마에서는 부작용이 적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폴리엄 프라텐스의 케미컬 성분은 매우 많지만 의학적 특성이 강한 대표적인 성분은 이소플라본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입니다. 트라이폴리엄 프라텐스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의 대표 허브로 생식기 혈액순환, 항종양, 진정작용, 호흡기, 기관지염 진정, 항우울 등의 유효작용을 합니다. 전통의학에서 약초학자들은 레드클로버를 혈류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오랫동안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레드클로버는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심장병, 관절염, 피부질환, 암,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전통의학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이뇨제, 기침억제제 및 강장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트라이폴리엄 프라텐스는 혈류 개선과 폐경기 전후 여성의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자료와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